안철수라는 이름을 못 쓰는 안철수 당을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한 달 만에 그렇죠.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또한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아주 작은 가능성. 안철수 전 대표 마음에서는 이게 작은 가능성인데 객관적 조건으로는 더 큰 가능성일 수 있는 게 1단계 전략을 회피하는 거죠. 그 회피의 방향은 이번에 통합신당, 보수통합신당인데 보수자를 빼버렸잖아요. 조금 일찍 보수통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도보수통합에서 지분을 얻는 방법, 뭐 그런 것도 고려되기 시작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보수통합에는 참여 안 할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눈앞에 그 총선의 몇 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만든 정당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예, 지금 보수 통합에 본인이 가담 못하는 게 가담하면 원인 부담돼서 끝나버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후보에 못 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나 출마 안 하겠다. 입국 일생이 그거였는데 내가 그때 그건 당연하지. 지금 나가서 가령 농원에 나가서 낙선을 한다. 다른 지역에 나가서 낙선한다 하면 정치성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안철수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식상하다. 새로운 이미지 없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물론 사실이지만 다른 걸 얻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통례적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등장했을 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은 정치인이 고생을 많이 해야지 우호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감옥도 갔다 오고 연금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몇 번의 낙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낙선을 했는데 그거 다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꾸준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진정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3일은 낙선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요. 아, 바닥을 기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선한 이미지는 잃었지만 고생했다? 따라서 뭔가 배웠을 것이다. 이제는 뭐 초보자는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서로 상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왔다. 탁바사가 말씀하시는 고생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망, 이거는 고생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엄격히 말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기를 헌신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거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평소에 후보를 양보한 걸 늘 강조를 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후보를 양보를 했다. 그다음에 저 박원순 시장에게 이렇게 후보를 양보했다. 이보다 더한 자기 희생이 어디 있냐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후보를 양보한 걸 갖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그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그 물론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희망도가 높았지만 안 의원이 목표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시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